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비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비상속인이 사망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납세 의무가 지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납세 상속세액에 대한 볼륨도 큰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처럼 이제 가구당 부양 잔여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러한 거액의 상속세를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속인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국세부가 제척 기간인 5년을 경과를 한다면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고를 안 해도 5년만 지나면 되지 않냐라는 이런 그 국세부가 제척 기간에 대한 이야기와 가산세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권리를 자동으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국세부과 제척 기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것인데 이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까지만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국세부가 특례 기간이 상속세나 증여세보다는 짧게 5년에서 10년 정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목과 달리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매우 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15년의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목과 비교를 해서 5년만 지나면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15년의 제척 기간은 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도 15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이 되고 단순히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신고기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위 말해서 무신고인 경우에도 15년의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제척 기간입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출 내역에 대해서 거짓 또는 누락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15년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에 대한 제척 기간이 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 내역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과세관청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는 뭐 다음과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세 재산에서 신고를 누락하고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중인 명의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에서 누락하는 경우를 예외로 예시를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앞서 15년의 원칙적인 제척 기간과 달리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계약에 따라서 비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 이행 기간 내 상속이 개시됨으로 인해서 등기 또는 등록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취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이 가령 국내에 있다기보다는 국내에 있으면 국외에 있으면은 과세관청이 재산에 대해서 과세 근거로 포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또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또는 부동산과 달리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재산 또는 서화나 골동품처럼 이러한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세원에 대해서 상속대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고, 마지막으로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재산의 금융재산입니다. 원래부터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증여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증여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매우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원칙적인 15년의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과세관청이 뒤늦게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사실상
납세 의무를 면탈하기가 매우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해서 탈루가 있어서 과소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신고부송 시 가산세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는 상속일 전 6개월에서 상속일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법정 신고 기한이 지정되어 있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증여세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증행위 여부에 따라서 뭐 10%, 20% 또는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도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했으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다음날부터 납부 기한까지 발생하는 일수에 대해서 매일 만분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돼서 가산세 납세 의무가 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외적으로 신고불송시 가산세 제외 대상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때는 기준 시가로 신고를 했다가 신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봤을 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서 더 높은 가액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경우는 상속세에 대해서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가액에 대한 평가 차익에 따라서 과소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송시 가산세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제외 대상으로서 재산평가의 적용 기준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과소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본세에 대한 추징은 있을지언정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가산세는 추가적으로 따로 붙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무신고한 경우에는 향후에 재산가액에 대한 증가로서 추후 납부하는 본세가 있다면 당연히 가산세가 포함이 돼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향후에 수령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무조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필수인 점을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예시처럼 신고했을 때는 기준 시가 7억 원을 신고를 했다가 향후에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는 국가로부터 11억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서로 바뀐 경우에는 이 11억과 7억에 대해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 2억 원이라면 이 2억 원만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2억 원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2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은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국세부가 제척기간을 살펴봤습니다.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매우 엄격하고 또 기간도 길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재산 평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분은 신고부손실 가산세가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면은 신고부손실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이성우 세무사였습니다.